뭔가 이런 생필품을 가지고 유통을 해야 되는 이런 비즈니스가 아마 뜰지도 모른다.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먼저 시작을 해서 AI 시대에 쫓겨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다 수용을 하자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깃발을 먼저 꽂고 있다 보면은 한국에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제가 다음 주에는 키르기스탄을 가는데 지금 시아의 수도가 이런 데 가면은 일거리가 없어요. 그래 한국에 일하러 많이 오잖아요. 그런데 가면은요 이런 애터미 사업 이런 거 얘기를 하면은 기가 막히다고 목을 매는 거예요. 중국도 마찬가지예요. 오늘 중국에서 한 100여 분 오셨는데 지금 중국에 지금 대학생들 졸업하고 나서 지금 취직되는 취직률이 엄청났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앞으로 이 사업에 공참을 하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그런 분들에게 지금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애터미 비즈니스가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지금요, 1,500만 명 밖에 지금 애터미 사업에 지금 공착을 안 했어요. 80억 중에서. 아니, 뭐, 한 1억 5천이라도 돼야, 이거 좀 됐는데, 이럴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, 여러분들이 지금 뭐, 지금 멍청이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, 뭐, 애터미 이제 시작하면 너무 늦었다,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. 네. 그런데요, 그런 현상은요, 우리 애터미 회사 초창기에도 있었어요. 네. 그분이, 회원번호가 한 100번 이내였어요. 네. 그런데 한 50몇 번인가 그랬어. 그랬더니 저한테 와서 따지더라고요. 회장님, 저보고 이 번호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? 어떻게 이렇게 늦은 번호를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? 그때는 전 회원이 100몇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자기가 중간대기인데 어떻게 성공을 하냐고. 아니야, 지금 안 늦었어. 그래가...